어제 9월 25일 22시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이번 시즌 EPL 6라운드 토트넘의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전방은 물론 좌우를 폭넓게 움직이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오른쪽 박스 모서리 바로 안쪽에서 골문으로 파고들던 아스날의 사카는 반대편 골대를 보며 슈팅을 날렸는데 공은 로메로의 몸을 맞고 토트넘 골대 안쪽으로 아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토트넘은 전반 25분 로메로의 자책골로 아스널에게 한 골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손흥민은 전반 42분 동점골을 터뜨렸는데 왼쪽 측면에서 메디슨이 골문 앞으로 낮게 깔아준 공을 센스 있게 발을 갖다 대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이 수비 3명의 견제를 뚫어내고 슈팅을 날려 뽑아낸 골이었죠. 아스날을 상대로 한번 터진 손흥민의 발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손흥민의 득점포는 후반에도 이어졌는데 후반 9분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내준 지 1분 만에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메디슨의 패스를 침착하게 동점골로 연결했죠. 앞서 1분 전인 후반 9분 토트넘은 로메로의 핸드볼 파울로 사카에게 페널티킥 실점을 한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의 동점골로 순식간에 다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활약이 팀의 패배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죠. 이후에도 손흥민은 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며 아스널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슈팅 외에도 동료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을 더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으로 아스널이 쉽게 공격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어해 나갔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강력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았죠. 지난 4라운드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시즌 1, 2, 3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셰필드와 5라운드에선 아쉽게도 골맛을 보지 못했지만 아스날을 상대로 4, 5호 골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멀티골 손흥민은 이날 유럽게인 통산 199골을 달성하여 200호 골까지 딱 한 골을 남겨놓은 상황이죠. 득점 부분에서 엘링 홀란드의 8골에 이어 손흥민은 계속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어느새 5골이나 몰아친 손흥민 덕분에 케인 없이도 올 시즌 초반 6경기 연속 4승 2무라는 좋은 기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장인 손흥민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손흥민의 골과 토트넘의 무패 행진을 기뻐하는 현지 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캡틴 손흥민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